웹으로 다 성함을 적어서 웹으로 갈 거. 이렇게 적었으면 돼, 그죠? 적었으면 이제 글자가 적혀진 부분이 무조건 밖이라는 거. 바깥쪽. 정사각형 정육면체를 봤을 때 여기가 다 외부죠. 이쪽들이, 그죠? 다 외부죠. 혹시 작업하시다가 여기 나중에 그리신다고 이쪽이 외부라고 여성함 적으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나중에 알려야면서 무조건 외부가 외부에 표시를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귀 짜임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연귀 짜임. 연귀 짜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 일단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14mm를 체킹을 하고요. 양쪽 끝을 기준으로, 여기 키결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요게 14mm에요. 간혹가다 헷갈리시는 분들 여기에다 대놓고 14mm 마무리면에 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아니라 요 키결에서 여기 남기는 거 14mm입니다. 14mm. 그리는 것까지. 14. 14. 그리고 반대편에서. 자, 요게 두 장이기 때문에 한번 세팅해 두시면 요런 식으로 다들 사용을 해주셔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뭐 했죠? 가운데. 칩판 두께의 반선을 그렸습니다. 네. 칩판 두께의 반선. 칩판 두께를 재보시면 얘가 19mm. 아니네. 20mm 나오네요. 그냥 20mm 정도 나오니까 10mm. 이제는 9.5mm 정도 스킵하셔가지고 그어줍니다. 자, 요거 좀 살짝 잡아주세요. 네. 그렇지? 이거 왔고. 요거 긋는 이유는 뭐? 주먹장 그 형태 때문이죠, 형태. 크기 비율과 형태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또 선명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안쪽에 등분을 나누죠. 등분을 나누는데, 뭐? 몇 등분으로? 홀수 등분이죠. 240. 244라고 할게요. 244. 라고 하고 홀수 등분입니다. 11등분 하게 되면은, 9등분 하게 되면은, 7등분. 64. 7, 64. 27mm씩 딱 되죠? 구등분하게 되면 맞나요? 아닌가? 네, 맞죠? 그러면은 27씩 들어갑니다. 27 24 21 좌측에서 4개. 좌측에서 8, 9, 8. 20개. 맞나요? 어라 합시오. 27. 54, 맞죠? 54, 80. 깜짝 놀라. 그러면은 중간에 게 거의 28 내지는 27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분도계를 이용하셔서 몇 도? 13도, 14도죠. 좌측으로 가면 76도, 우측으로 가면 104도. 비중선을 확실하게 한번 쭉 그어주시고 자유각 보자. 자유각 보자를 이용하셔서 항상 날 바깥쪽으로 기준 맞추시는 게 좋아요. 맞추신 상태에서 어떻게 스타트 각도가, 자, 외부가 넓고 안쪽이 좁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로 드러나는 주먹 짜임은 스타트 각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시면은 큰일 납니다. 항상 그리시고 옆 사람 분 또는 샘플을 보시면서 맞는 거 아닌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번엔 좀 촘촘해요. 좀 빡세실 겁니다. 하시는 게. 기본 했던 것보다 3mm 밖에 안 작은데도 개수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힘들어요. 주먹장 개수가 두 개 차이 나면은 작업 시간이 뭐 톱질하고 끌질 하시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많게. 됐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직각자를 이용해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쪽만 그리는데 찍으실 때는 다 같이 찍으세요. 한 번에. 아시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빠른 작업을 갖고 오늘 다 그리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그리고 시간 내신 분들 토끼까지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빡세죠, 저희 학원이? 그럼요. 그렇지 않나요? 빡세지 싶으신데, 처음에 보시면. 자, 양쪽 끝이 살고, 없어지고, 살아남고, 없어지고, 살아남고. 마구리 면에도 확실히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영준 쌤이 어떻게 저 이영준 쌤이 꼭 공부 박스. 그무게. 무게를 세팅 하는데 뭐 칩판 두께 중에서 가장 두꺼운 무게인데요. 상대적인 무게 나중에 물론 이게 다 네 쪽 다 그려졌다는 가정의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잠시만. 칩판 두께 중 가장 두꺼운 부분보다 얘가 많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조립했을 때 이빨이 더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한 1mm, 2mm만 살짝 보시고 걸쳐질 정도만 내면 그러면 두께가 0.5mm 정도 사고. 두쪽 다 어차피 한 번에 방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각성을 하면은 어떻게, 자, 대중으로 딱 올리시고 제대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바닥이 제대로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연습할게. 없어지죠. 깊이가 꽤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작업하실 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뒷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기 짜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듣고 나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연기 짜임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연기 짜임의 쌤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 45도라는 각도가 측판, 외경, 모서리 끝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원래는 안쪽에서 밖으로 그어져 나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이 안 맞습니다. 왜? 요 폭은 제가 요 두께보다 살짝 더 두껍게 했는 거죠. 요만큼 더
두껍게 측정된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모서리에서 안 떨어져요. 정작 중요한 거는 내경이 중요합니다. 조립됐을 때 안쪽이 제대로 이빨이 다 맞고 같은 사이즈가 나와야지. 외부는 어차피 쌤들 대패다 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예. 그러다 보니까 쌤들이 마지막에 항상 빨리 끄실 때 얘를 날려버리세요. 이번에 첫 번째 작업하실 때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날려버리시면, 날려버린 데도 저희가 칼끔이 나와갖고 연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연기 작업, 작업하시기 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날리시지 마시고 여유분이 더 있잖아요. 지그시 붙잡고 그대로 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렇게 다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각자 자리 가셔갖고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신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얘네들 14mm, 양쪽 14mm 띄었고요. 14, 14 띄었고, 그 다음에 측판 두께에 반성 그렸고, 요거 9등분 하기로 했어요. 9등분 하신 상태에서 소수점 남는 거는 중앙으로 모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각도는 14도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얘 스타트 하는 각도, 선 각도 제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자 자리 가셔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항상 같이 해야지.